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심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남아있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 참 사실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치요? 평생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매주 매주 우리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은 이 시간에는 듣는 시간이고 또 식사를 하고 각 목장에서 만나실 때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는 이런 생각 가졌어.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말씀을 주었어. 이런 감동을 주시네 하면서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뿌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창세기를 알면 모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아예 성경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저도 예수님 믿게 된 지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성경을 그래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창세기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제는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뭐 성경을 제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물 한 바가지를 붓다 그리고 맛을 봤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죠. 그것도 제가 맛본 저의 바가지를 가지고서 맛본 그 바다의 짠물을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체험한 만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청지기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청지기죠.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목장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게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저 저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아니 저의 유일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의 목자가 되는 것이, 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요, 저의 소원이요, 저의 꿈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목자로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양식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평생 교회 다니고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중한 것,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그 양식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일. 오늘 우리가 창조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가 이 세상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더 다른 땅에 비해서 한 400m, 500m 더 낮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겸손하시면 우리도 겸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의 깊이는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겸손의 자리, 더 낮은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곳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 계명이지요,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이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야말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땅, 모든 세상, 모든 생물까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주시는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선악과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담이 이걸 먹고 세상에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별표 딱 해서 참고 이 모든 것 중에 독이 있는 게
요거 한 가지만은 네가 먹지 마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크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독이 있는 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면서 네가 이건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알고 있거라. 여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세상이 이렇게 그냥 좋아지다 보니까 말이죠. 요즘 모든 뭐 서류나 또 뭐 중요한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전화기 안아가지고 이렇게 다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뭐 종이로 하기보다도 컴퓨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 예로 보신 적 있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데는 꼭 거기에 I am not robot.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자유의사로 이걸 사인을 한다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말이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만 하는 동산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에서 이 북한 동포들이 이 김일성 3부자만을 찬양해야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않으려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사로, 자유의사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나무가 아니고 죽음의 나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반대가 되는 나무인데 왜 생명나무의 반대가 되는 죽음의 나무가 되는 것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반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선과 악을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각기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지내려고 해도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금세 다툼이 됩니다. 분쟁이 됩니다. 증오가 됩니다.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갖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을 해요. 그걸 보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선과 악을 알게 될 때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하고 중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색을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죽고 못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도 가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직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경험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 결혼도 말입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추운 12월 27일 온 세상이 꽝꽝 우는 그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꽃피는 봄에 결혼하면 좋을 텐데 추운 겨울에 세상에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것도 사진을 찍는다고 벌판에 나가서 들들들 떨면서도 서로 좋다고 사진 찍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친 남녀지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 신혼여행을 가서 오는 데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데 남남이면 어떻겠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좋은 예의를 가지고 잘해주려고 해도 살다 보면 다른데 뭐. 그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만 옳습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이 옳고 나는 틀렸어. 그러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걸 아는 선악과 나무로 나가지 말고 생명나무 내게로 오나 내게로 오라. 너희의 선이든지 악이든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흰눈같이 정말 양털같이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기 원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인이다, 배운 사람이다 그럴지 몰라도 그건 죽음의 길이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미움이 곧 살인과 같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아니 예수님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창세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한 3천 년 이후에 오실 분인데 말이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책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축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오셔서 내가 말씀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네가 네 지식과 지혜를 믿고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악과를 먹게 되잖아. 그래도 아담인데, 그 소중한 아담인데, 정말 하나님처럼 소중한 아담인데,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고, 나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곳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렸다고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아담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아담이 그 영혼이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을 누구랍니까? 예수님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를 위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그 창세기 이 시작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여러분, 눈길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라, 오라 하시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창세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다니요. 창세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지언정 결코 다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고야만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